자, 오늘 농장이 아니라 묘지 관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관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태도 박수! 박수! 시체 농장이 아니라 이 개새끼들아 방송하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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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방제 안 바꿨다. 방제 좀 바꿀게요. 묘지 지킴이 됐어. 와우. 뭘 해야 되지? 뭐지? 아, 나 종이 만들어야 된다. 종이. 할걸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임이라. 잉크랑 종이 만들어야 돼. 내가 그리고 뭔가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이거 NPC 이름을 보자. 잠깐만. 점성술사 지하실에서 일기를 습득하세요니까. 잠깐만. 마녀의 언덕에서 얘 만나는 거 있네, 이날. 마녀의 언덕 가야 되네. 그 다음에 얘는 일기 가지러 가야 되고. 상인에게 딸꾹질풀 구해야 되고. 주교에게 그릇. 뭐, 이거는 뭐. 꿀단지 5개. 인장 호라들이한테 할 거 되게 많아요. 바쁨. 일단 묘지 가가지고 저거 재료 뭐 드는지 보자. 그 다음에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철 캐는 곳 찾아야 되는데. 이제 뭐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립군. 묘지 관리인으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네요.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야 하니까요. 아직도 교회 지하실 북쪽 벽에 묶여있다고? 한 가지 더 왜인진 기억 안 나지만 넌 절대 그 녀석을 해방시켜줄 수 없을 거야. 절대로. 자극하네. 내가 못할 것 같아? 여기거든? 이걸 치워야지. 그래, 이거 만들기로 했었다, 그지? 나무 쐐기 10개? 빔 1개? 단순한 철 부품 4개. 이거다. 나무 쐐기 10개? 빔 1개? 단순한 철 부품 4개. 이거 10개 만들었나 나? 안 만들었네. 씨발. 먹을 건 여기 넣으면 안 되고.
꽃이랑 물은 집안에 넣어놓고 됐다. 이거 하나. 기술이요? 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번에 그거 한 거 같은데. 배운 거 같은데. 그거 배우고 껐을걸? 아, 있다. 원형 톱. 원형 톱. 원형 톱을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네. 아. 아, 오케이. 이해가 됐다.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났다. 그렇구만. 이걸 하고 있었네. 원형 톱 만들다가 자러 갔네. 오늘 주교 만나러 가야겠지? 마녀의 언덕 가가지고. 왠지 저랑 쟤랑 엮이기 싫은데. 아,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 모루. 만들 수 있나 이제? 됐다. 어, 꽤 크네? 아, 얘도 안 돌려져. 아, 극혐이네. 아니, 얘는 왜 못 돌리는 거지? 아니, 씨발, 건축... 화내지 말자. 돌리면 멋이 없다고? 어, 근데 생각보다 빔이 재료가 많이 들진 않네. 잠깐, 이렇게 하면 끝난 거 아니야? 빔 하나에 단순한 철. 이거 세 개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목재 빔이었지. 됐다, 가자. 나 근데 옷 같은 거는 좀 새로 안 사나? 너무 부실하네. 정말 너무하네. 이 게임 스태미너 찢어버리고 싶다. 이러면 밤 되고. 아, 내일 바쁜데. 나 당근 구워 먹으라고요? 당근 구워 먹으면 괜찮아요? 당근? 당근 요리 없는데? 헉? 여기서 할 수 있나? 아닌데? 없는데? 아, 나 잠깐만, 일단 지금, 아, 지금 먼저 들려야 되는구나.
여기를 들려야지 그 교주한테 그 뭐야 걔한테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시간 진짜 애매하다 이거. 안 되겠지 이거. 다음에 가야 되겠지. 오긴 왔거든. 아 이거 미션 어디 가서? 아. 설마 여기다가 넣어놨나 내가? 아 없네. 그러면은 오늘 만나러 가는 건 힘들겠다. 열쇠 가져와서 저거 열고 들어가서 일기 가지고 가면 늦을 것 같아. 걔가 밤에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여깄나? 없네. 일단 시간 애매한데 혹시 모르니까 낮이라도 한번 가볼까? 밤에만 온다는 말은 안 적혀있긴 했는데 어? 쟤 저기 와있네? 왜지? 네 네 일이나 신경써. 내겐 단도가 있고 기꺼이 그걸 사용할 거야. 그를 설득하려면 저게 다섯 개가 필요하네? 없을... 어 있다 설득해보자. 오케이. 자, 열쇠. 그니까 이 열쇠가 아니야? 아. 이거 곤란해 이러면. 아. 어지럽네. 잠깐만, 그러면 이 열쇠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연구 작업대에서 해당 설명서를 따라 관리인의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 작업대? 저거 얘기하는 건가? 아! 됐다! 오! 됐어! 어? 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저주받은 타운에 사는 모두를 말이지. 지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난 하나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곧 난 모든 걸 갖게 될 거야. 어 깜짝이야. 어? 어? 뭐야? 아니 설마 저 씨발 스네이크 새끼 내 시체 파밍해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설마 씨발 템파밍 당한 거 아니겠지? 내 오랜 게임 경력에 비춰볼 때 저 새끼가 내 아이템을 가져갔다 해 의심이 좀 되는데 우와 대박인데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니놈 완전 쓸모없는 멍청이야. 근데 불사의 몸이라니 완전 불공평해.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적어야겠네요. 묘지관리인은 죽지 않는다. 흠, 사실 날 좀 도와줘야겠어. 자, 여기 불사의 멍청이가 있네. 난 이 던전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고. 무슨 던전이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있었지. 던전이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몰라. 고대의 이단자들은 벽에 못을 박고 다리를 불태웠지. 내 나름대로 굴리는 정보원이 있거든. 그래서 필요한 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항상 알고 있지. 보복 계획을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대부분이 던전 안에 있다는 말씀이야. 먼저 무한한 피양동이가 필요해. 피부투성이 못 다섯 개도. 첫 번째 층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씨발. 숨겨진 비밀이 많다고? 에반데. 어? 쟨가 보다. 그 묶여있다는 애가. 너 살아있는 거야? 오른쪽에 레버가 하나 있다고? 야, 이거 막 열어주면 어떡해? 들고 있는 검으로 날 몇 대만 때려달라고?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주겠어? 하지만 먼저 공격해줘. 정말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거든. 건터를 검으로 공격하세요. 기분 좋다고. 아이씨 이빨. 넌 누구지? 난 말했듯이 건터야. 죽은 거야?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초월한 자라고 불리는 걸 선호하지만, 하지만 보통은 언데드로 알려져 있지. 어째서? 거절하겠어. 수년 만에 공격을 받다니 너무 즐거웠지만 제대로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거야. 게다가 또 공격받기에는 살이 너무 삐쩍 말라서 말이야. 내가 새로운 묘지 관리인이거든. 오, 그럼 네가 형제들을 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묘지의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형제들이 어떻게 날 도와줄 수 있지? 간단한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어. 좋은 장비를 준다면 자원을 모으고 운반해줄 수도 있고? 숲으로 가는 길에 바위 아래 좀비 하나가 묻혀있을 거야. 파낸 다음 장비를 조사해봐?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두 번째 재료는 피야. 첫 번째 재료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슨 가루였던 것 같아? 아,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그 왜 우리 무덤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뭐야? 벽의 해골, 기둥의 해골은 뭐야? 그나저나 나 이거 아이템 가져갈 수 없는 거야? 지나갈 수 있네. 관리인의 일기. 희한한 게 많네요. 기분 나쁜 곳이네. 그러면 결국엔 쟤는 내가 못 써먹는 애라는 소리네. 옌병 쓸모가 없네. 기둥의 해골. 일단 뼈가 다섯 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뼈를 얻으려면 일단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랑 당근이 많아야 된다. 저 오른쪽 끝은 뭐지?
뭔가 이어져 있는데? 뭐지? 이렇게까지 이어져 있다고? 어이? 뭐야? 오! 오! 이게 뭐야? 헐, 여기가 어디 쪽인 거지? 내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안 되는구나 이 게임. 그렇구만. 아, 여관 아래구나. 오, 괜찮네. 쇼컷이구나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이걸 쇼컷이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가? 모르겠다. 아니야, 일로 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일로. 이렇게.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꽤나 멀어가지고 쇼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먼데. 아니면 여기를 뚫으면은 집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쇼컷이긴 하겠다. 이걸 뚫으면 나무쇠기랑 빔이랑, 아니 판자랑 단순한 철부품, 이걸 뚫어야겠다. 그럼 괜찮네. 여기 위에는 뭐야? 같은 거지?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판자랑 비 쇠기랑 오케이. 괜찮네. 저 정도면 쇼컷이다. 단순한 철. 오케이, 오케이. 야, 오늘 그릇 만들어야 되잖아, 나. 그릇 줘야 되죠. 그릇 20개 만들어놨을거야. 그렇지. 도자기 그릇 20개랑 일단은 저거 만들자. 단순한 철이랑 그 다음에 빔. 빔은 아까 개수가 모자랐나? 두 개로 안 됐었나? 아, 이거 좀 제대로 보고 올 걸. 세 개가 다 모자랐어요? 아, 거기는 판자였어요. 확인. 판자면 널빤지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 집단지성 믿어. 이거 하나 만들고 됐나 이제? 끝인가? 단철 7개, 빔 10개, 판자 7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절로 안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던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뭐지? 여긴 뭐지 그럼? 아, 씨발 잠깐만 이거. 아, 애매한데 이거. 아, 그러니까 그거 집으로 가는 거야? 아, 어쨌든 이거 다 치우긴 치워야 되니까 오늘은 이거 치우지 뭐 그럼. 아, 씨.
되는 게 없네. 스태미너 극혐이야 정말로다가. 체력 때문에 흥이 깨졌다고. 갑시다. 야, 그릇 20개 쳐 먹어. 자, 가져왔다. 이놈아. 휴, 못생긴 그릇이군. 그래도 가난한 자들에겐 딱 어울리겠어. 아이씨발. 말하는 싸가지가 진짜. 자네의 교회를 대형교회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고려해봐야겠어. 신앙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지. 아주 말하는 싹퉁바가지가 좋아요. 생선을 갖다 달라고? 고급 생선 필릿을 원한다. 붉은살 생선 폭포 근처에서 잡을 수 있다. 낚싯대를 주시나요 그럼? 아니 그럼 낚싯대를 하나 주시죠? 아니 씨 어지럽네. 하층민에게 줄 낚싯대 따윈 없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가버려? 정말 정말 주님 곁으로 보내드려 정말로. 아, 오늘은 이거밖에 안 주는데? 아, 네 개가 뭐야? 이거 어디다 써? 아, 씨. 서운하네, 좀. 이걸 뚫으면 아 씨발 아 진짜 너무하네. 에이씨. 진짜 애반데. 기도 전에 촛불에 불 붙여야 된다고요? 아, 여기가 이거구나. 어. 10개. 10개. 2개. 빔이랑 저거 만들어. 아, 오케이. 아예 한 번에 많이 만들어 오자. 지하를 뚫어 놔야겠어. 너무 귀찮아 이거. 나쁘지 않네. 어차피 오늘 예배 말고는 드릴 거 없었으니까.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긴 하다. 정신이 없네 그지? 뭐 하다 보면 금방 시간 간다. 옌병. 버리지도 못하는 거야? 관리인의 일기.
초보 성직자 가이드? 뭐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뭐야?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다고? 와우. 구더기 낚시 재료로 좋아요? 흙처럼 생긴 거 먼저 심고 씨앗 심으면 좋아? 아 이거? 아 토탄. 아 확인 확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순조롭구만. 당나귀 파업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해야 돼. 그 기름을 구해야 돼요. 이거랑 목재 빔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기름 파는데 알려줘도 되냐고요? 네 알려주세요. 쇠모루가 있는데 왜 나무 모루로 하냐고? 빔이 아니라 판자 아니었냐고요? 미안해 나도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나 근데 지금 그 풀 구해야 되는데 혹시 풀... 아... 아니 근데 빔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었어. 여기랑 여기 아래에도 이것도 그거였을 거야. 봐봐 이게 빔 이게 빔이었어. 이러면은 이제 집이랑 교회랑 다 뚫었어. 굿. 왼쪽 다리를 건너야 돼? 상인이 지금 나한테 그거를 갖다 달라 그랬거든. 딸꾹질 풀 요거를 갖다 줘야 되거든. 근데 저게 어디서 나오는지 늪지대라고 했던 것까진 기억이 나거든? 가봅시다 한번. 어차피 오늘은 갖다주기 힘들 것 같고. 못 지나가네 일로. 설마 저긴가? 씨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갈 수 있긴 했네? 뭐야? 아주 못 가는 건 아니었네? 이제 못 가는 거네? 이거 약간 미로야?
전문 분야죠? 안 보이는데? 이거 삼아 뭐 또 DLC 산 사람들만 보이고 그러는 거야? 현질 유도야 이것도? 저 오른쪽으로만 건너가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길로 가면? 여길로 가면 얘인가?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딸꾹질 풀이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얻을 거 얻었어. 상인한텐 다음에 주면 돼. 이왕 온 김에 쭉 들어가자고. 아직 맵이 안 열렸니? 그러네. 더 가볼까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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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도 미로긴 한데 큰 길이 보여가지고 갈만하네. 나갈 때가 걱정이다. 야, 어우 어두워? 하세님이 보는 화면이랑 명암이 다른 거 아니냐고? 많이 어둡나요? 잠깐만, 저번부터 어둡다는 얘기를 좀 하네. 쟨 뭐냐? 아, 근데 이게 개인마다 모니터 차이도 있겠다. 맞아 맞아, 님들 그 뭐 쓰시는 모니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생각 못했지? 내가 송출하는 화면을 님들이 그대로 볼 거라고 생각했네. 아마 밝기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너무 잘 보여도 문제긴 해. 와, 이게 지금 막 거의 뭐 엄청 화내요. 이건 이것도 문제야. 그건 좀 줄여.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저 아래 집 있던데 거기 한번 가보자.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여긴 것 같은데? 뭐냐? 교량 건설하기? 못 5개, 널판지 6개? 어지럽네, 씨발. 아, 씨발, 이거 알았으면 갖고 왔지, 씨발.
여기 서있던 애 어디갔어 또 금세. 아 얜 또 밤에만 나오는 앤가봐. 널빤지 6개 곧 나온다고? 아침에 나온다고? 그래 기다려볼까? 아 재료만 있었다면 교량 설치하는건데 까비 까비 까비. 근데 아까 분명히 밤에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도 열렸다. 확실히 지도 열리니까 길이 보이긴 하네. 저 위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맵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게임 뭔데 이거. 안 나온다. 다음에 오자. 아니요 저도 이제 음식 슬슬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농사를 이제 막 짓기 시작해가지고. 일로 지나갈 수 있나? 안 될 것 같. 안 된다. 여긴 뭐야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여긴. 에이씨 뭐야 다 막혔어? 그러게요 이거 교량 짓기 전까지는 그냥 뺑뺑이로 다녀야 되냐 본데? 나왔다 뭐야 저리 꺼져 사악한 귀신아. 예 사람인데요. 몇 주 동안 내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거든. 몇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내가 마녀일까 아니면 요정공주일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지? 마녀예요. 네 말이 맞다. 난 공주라기엔 너무 똑똑하거든. 그쪽이었어? 어쨌든 나 좀 도와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단다. 일어났는데 손에 이런 쪽지가 있었어. 기억을 잃었을 때는 가마솥에 향과 꿀벌을 넣고 푹 끓여주세요. 결과물을 마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재료가 가마솥 안에 들어있어야 할 거예요. 행운을 빌어요. 주변에 나딩구는 가마솥 봤니? 아니요. 나도 못 봤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단다. 네가 물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아니면 내게 새로운 가마솥과 재료를 가져다 준다. 가마솥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대장장이가 만드는 법을 안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주지. 오! 아 잠깐만! 아 이거! 여기네!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아래쪽 여기가 열렸네. 호박이요? 은별급? 가지가지 한다. 와우. 와우. 바라는 게 더럽게만 줘. 그렇죠. 쉬고 싶죠. 안녕. 저 위로도 올라가 보고 싶지만 당장은 집으로 갑시다. 할 것도 많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길이. 씨발.
뭐요? 이 길을 다시 와야 한다니. 저 뭐 두꺼비 있는데? 잡을 수 있나? 잠깐만. 뭐야, 일로 못 가? 어? 아이씨. 또 밤이야, 여기다가. 두꺼비 넌 뒤졌다. 길을 모르겠네. 아래쪽인가? 아, 그래서 이게 발자국 기능이 있구나. 에. 여기 다시 돌아가는 길 아니야? 에이,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이거. 에이씨. 난 틀렸어. 여기 살짝 왼쪽으로? 여긴가? 이건가? 와, 여기네. 그 저거 여기서 여기 딱 한 틱만 앞으로 가면 설치 가능한데 이걸 안 해주고. 와우. 사람을 화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왜냐면 내 쪽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으면 저 위로 안 가보고 다리 설치할 것 같아서 저렇게 해놨어. 악질 같아 진짜. 개악질.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다 경험해라 이거지. 약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트렁크를 말이야 좀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가 안 되네. 여기에다가 트렁크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안 되네. 뭐 이래. 배워야 돼요? 그렇구만. 안녕. 일단 임시로 여기 넣어놔야겠다. 당근 많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당근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날 뭐 해야 되지? 이거 교주 만나러 가는 거잖아. 교주가 나한테 시킨 게 있나? 그냥 만나러 오라고 했던 것만 같은데. 만나기만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하러 가자. 그 건터가 나한테 바위 밑에 깔려 있는 걔를 구하라 그랬잖아. 내 생각에는 걔가 여기 불탄주택 밑에 있던 그 무덤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거 얘기하는 건가?
했더네. 왼쪽 위였어요? 그래. 일단 그러면 오늘 죽여 먼저 한번 만나보자. 걔 만나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걔 만나고 기름 구해야 돼. 나 시체 농사 지어야 돼. 얘 어딨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뭐지? 설마 이건가? 돌 밑에 깔려있다고 한 게 이건가? 얘는 한번 파볼까? 파봐야겠다. 다른 시체를 파는 건 그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파보자. 난 뭐 뼈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너무 충격받지 마. 묘지기가 묘지 키는 거 빼고 다 하는 거 같다고요? 얘는 왜 내가 이걸 묘를 이거 운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야, 맞네. 이렇게나 많은 걸. 어머, 이게 뭐 하는 짓거리람? 다 그런 게 있어. 몰라도 돼. 됐어. 잔인한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봐봐, 묻어주잖아. 봐봐. 얼마나 좋아. 그나저나 이거 품질이 점점 떨어지네? 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주교 만나고 이거 상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 못이랑 널빤지랑 단순한 철부품. 아우씨. 당근 요리 어떻게 한다고? 옌병.
뭐야, 아 빵도 못 만드네. 빵도 행동력 있어야 만드네. 씨발. 정말 무자비하네. 빵을 만드느니 이걸 만들겠어. 이거랑 단순한 철 부품. 이거랑 널빤지. 네, 단순한 철 부품 팻이 내 아니 인벤토리로 안 들어오는데요? 왜 이러지 이거? 씨발. 얘 왜 이러냐? 누가 설명 좀. 나 팻 생김 진짜 팻 생. 어 먹었다. 여기다가 시체 관련템을 넣어놔야겠어요. 됐죠? 없죠 이제? 템 정리를 좀 해야돼. 씨앗, 버섯, 꿀, 도자기 그릇. 철도 굽자. 여기도 다 퍼내고 여기는 나무 관련된 것만 넣어놓자. 나무나 흙 관련된 것만 넣어놓자. 점토까지. 그 다음에 얘는 농작물. 애들 뒤진 거, 뒤졌을 때 나오는 거. 요 정도?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 근데 거의 꽉 차가네. 상자에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아이템들. 이거 들고 있다가 밑에다 넣으면 되고. 이건 부셔버리고. 됐죠?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이야기도 빼서 여기다가. 됐어. 아니다, 이야기까지 빼서 저기 밑에다가 넣어놓자. 여기를 뚫는 이유가 있구나. 어우 답답해. 판자 2, 철 4개. 이렇게.
내가 저거 꼭 뚫는다. 달 뜨면은 뭐지? 이거 뭐 하는 날이었지? 등대 가는 날이었나? 이야기 갖다 주는 날이지? 판자 있니? 그렇지. 판자 2. 쇠기. 멈춰. 아이 똥뚜깐 뭔데 이거 왜 가리는 거야? 꺼져. 아 씨. 존나 웃긴 게 일로는 오케이. 할 거 많아요. 제 개노가다 게임이긴 한데 또 재미가 없는 건 아니라서. 아 진짜 게임 애매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에휴.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갖다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이걸 만든 보람이 있죠? 요거 나가서 일로 가서 아래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가면 쇼컷. 훌륭하다. 물은 우물에서 풀면 되던데? 나 뭔가 곳의 길을 아래구나. 여. 자. 뭐야 끝. 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참 오랜만이야. 그래서 마녀의 언덕에 있는 포탈을 어떻게 열죠? 영혼의 레이저를 만들어야 돼. 레이저가 뭔진 나도 뭐 잘 모르네. 유감이야. 포탈 앞에 연속돌에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군. 방사체와 배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돼. 자 여기 방사체 부품 3개가 있네. 긍지의 거울, 영원히 불타는 석탄, 짭짤한 포크일세. 친구들은 타원에서 모든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 적어놨군. 내가 자네라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어. 먼저 포탈의 연속도를 확인해보겠네. 두 번째로는 타원에 가볼 거야. 그리고 그 아이템들을 찾아보겠네. 두 번째 장에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덮여있어. 먼저 이걸 닦아내야겠어. 이걸 닦아내려면 산과 복원 도구가 필요할 거야. 아 이제 늪지대에 가라고 적혀있네.